안녕하시죠. 원신오빠입니다.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일요일인데 저는 일도 안 가고 몸도 조금 으지으식해서 그냥 집에서 있습니다. 있으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. 우리 오바타님이 일본에 계시는 바람에 일본으로 이걸 어떻게 보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. 1년에 한 번씩 꼭꼭 오셨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고 미화님만 미국에 계신 시애틀에 계신 미화님만 일로 오셨고요. 오바타님의 이제 오바타님은 요즘 그 손녀딸 때문에 완전히 손녀딸하고 받으셨죠. 그래서 손녀딸 여기도 손녀딸 여기도 손녀딸 여기도 손녀딸 요거는 조금 그리다가 실패한 거예요. 이것도 오바타님인데 좀 실패한 겁니다. 예, 손녀딸 여기도 오바타님이시고 오바타님이 제일 많아요. 왜냐하면 그 페이스북에 예쁜 사진들을 자주 올리시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제가 찾을 수가 있어요.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올리는 곳이 좀 못마땅해서 지금 이 바로 위에 있는 여기 이제 카카오톡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뭐 QR코드도 있고 그래요. 이메일도 있고 글로 보내게 되니까 조금 복잡하죠. 근데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페이스북에다 많이 자기 자신 거 올리니까 제가 거기서 찾아서 그리기가 쉬워요. 예, 오바타님. 오바타님 따님과 이렇게 따님에 적어줘요. 예, 여기도 오바타님. 올해 처음이에요. 이 오바타님 저희 남편 되시는 분 처음 그렸습니다. 그리고 전에 오바타님 그 헬리콥터 타고 다니실 때 했었고 여기 또 있네요. 하와이 해변에서 찍은 거예요. 그리고 이건 아마 크리스마스 때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오바타님도 옛날에는 야후 블로그 할 때 우리 전부 팬이었고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셨던 분이고 그 중에는 이제 제일 1년에 한 이번 코로나 때도 쉬지 않고 오신 분이 있어요.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한국에 오시는데 미화님 이분은 시애틀에 계시는데 이유 없이 1년에 한 번씩 꼭꼭 오십니다. 여기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시는데 이분은 이제 요번에 코로나 있는 거 아시고 오시면서 공항에서부터 이 2주간 격리하는 거 다 아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오셨을 때 2주 동안 격리하셨다가 오셔서 볼일 보시고 오셨겠죠. 이분이 이제 이분도 옛날 사진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오바타님은 옛날에 그 방울림으로 돼 있어요. 물방울림으로 돼 있었고 지금 이제 오바타님으로 일본말로 돼 있고요. 그리고 이 미화님은 옛날부터 야후 시대부터 그냥 30년 지기 우리 모두 30년 지기 이상입니다. 미화님 그리고 이 베로니카님도 그 당시에 야후 블로그에 베로니카 그대로 글 써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분도 그렇고요. 여기 또 야후 블로그 때 우담바라님이라고 있어요. 그리고 이분은 좀 제가 이분 때문에 우리 모든 블로그에 있던 분들이 좀 슬픔을 많이 했었죠. 그리고 아까 미화님 또 오바타님 뭐 이렇게 여러 시서 한번 전 남쪽에 계십니다. 그런데 이분이 죄송합니다. 나나님으로서 이분도 30년 지기인데 몇 년 전에 투병 생활하시다가 그만 우리를 슬픔을 남겨놓고 가셨어요. 이분 생각한 목매입니다. 그리고 이분은 이제 카타리나라고 그래가지고 텍사스 그 넓은 데를 그 이 조그만 사람이 커다란 컨테이너를 끌고 다니는 운전수예요. 등치는 워낙 작습니다. 근데 이 작은 사람이 그렇게 큰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거를 이제 사진으로 가끔 보면 되게 웃겨요. 성격도 남자입니다. 여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우담바라님과
이분은 저기 저기요 베로니카님, 우리 미완님, 그리고 오바타님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데, 오바타님 이제 이 미완님이나 베로니카님 또 이런 다른 분들은 여기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. 그런데 미국 쪽으로 보내거나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오시니까 다음 해까지 모았다 드리면 되고요. 오바타님도 내년에 오시면은 좋고요. 안 오시면은 이거 한 20여 장 됩니다.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든가. 그보다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내년에 만나서 한꺼번에 주는 게 더 즐겁지 않을까요? 그렇고요.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요거 위에 만들어 놨어요. 그래가지고 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보내실 때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오는 사진을 분간하기가 힘들어요. 그러면 본인이 알 수 있는 어떤 닉네임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숫자라든가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제가 여기서 스케치할 때 얘기하면서 스케치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스케치의 그 원 제목을 파일의 제목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. 닉네임이나 어떤 기호 같은 거를 그렇게 하시면 워낙에 정신머리 없는 제가 잘 정리해서 그려서 차례대로 지금 현재는 조금 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은 그 날짜별로는 지금 보관해 두고요. 저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는 실제로 직접 드리기도 합니다. 직접 드린 것도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우편으로 좀 보낸 것도 있고 하는데 그건 좀 재미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. 아무튼 좋은 때가 연구가 잘 돼서 원활히 되기를 바랍니다. 지금 초창기니까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뭐 이제 계란 깨고 겨우 나와서 삐약삐약 하는 거에서 동서남북을 모릅니다. 그런데다 제가 좀 뭐예요? 좀 깜빡깜빡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. 예, 그러면요. 요거 하나는 안 빼놓죠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